시간 오늘 새롭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에 대해 저희가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뭐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같이 따라하시면서 주님께 고백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우리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기도한 시간 기원합니다. 혹시 오늘 전도 축제의 이날 정말 새로운 심령들이 그 예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믿습니다.
뜨겁게 가슴 뜨겁게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볼거리만 보고 그냥 들을거리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떨림과 정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심령들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 심령신 하나하나 전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주님 전도한 심령의 마음도 붙들어주시다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불쌍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기쁨과 정말 사랑과 정말 주님의 그런 사랑하심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붙들어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정말 주님께 올려드린 이 시간 주님 여러분 곁에 주님이 항상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모두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네. 일어서셔서 주님께 뭔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는 쑥스러워 하지 마세요. 네, 다 일었으니까 다 일어섰을 때 앉아있는 사람이 이상한 거거든요. 네, 다 일어서셔서 주님께 신나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들로 그 마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 마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하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하 주 사랑해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감사해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과 온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와 소금 예수와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Joshi, Joshi, Hanani, Minja, Watabi, Yawani, Joshi, Joshi, Hanani, Minja, Watabi, Yawani, Joshi,
초이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먼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찬양받으실 주님께 뜨거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새롭게 또는 멀리 떠났다 돌아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연락이 없었던 두루루루 오래전 교회 친구 하나를 두루루루 우연히 신촌에서 만났지 두루루루 내 아예 다른 사람 같아서 요즘 어떠냐고 하니까 두루루루 또 자기 자랑 늘어놓으며 두루루루 신앙에 대한 나의 물음에 두루루루 아직 교회 다니냐고 뱉더군 전에 알았던 순진한 그런 네가 아니야 어느덧 너편에 있어서 세상 거울에 비친 이런저런 유혹이 약해져버린 너를 시험하는 것이야 어서 돌아와야 해 주님께로 너를 보는 나의 심정이 오히려 더 치밀하게 느껴져 세상 속이란 잠시만 한눈 바라버리며 습관처럼 빠져들게 돼 너의 증세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그것은 마치 아이들의 홍역과 같아 주님께로 주님께로 고고 모든 걸 용서하니 주님 곁으로 주님께로 주님께로 고고 지금도 기다리는 주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어서 돌아와야 해 주님께로 용서하니 주님 곁으로 주님께로 주님께로 고고 모든 걸 용서하니 주님 곁으로 어서 돌아와야 해 주님께로 주님께로 지금도 지금도 기다리는 주님께로 뜨거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편하게 찬양 앉으시고 싶으면 앉으셔도 되고요. 정말 가사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보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용서 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했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 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했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예수 주 시간 기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사 정말 새로운 심령들 속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여주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신 마음의 싹을 키우는 시간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준비한 모든 시간 순서 주님 이끌어주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한 목사님 붙들어 주시사
그 입술에 건물을 주옵시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예수의 이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영들어 주시옵소서. 진짜 우주의 주님이 역사하시기 안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사오니 저 주님의 말씀 전해줄 때 그 말씀의 신령이 예수의 말씀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청년부 셀리더 직분으로 섬겨주시는 김성진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위장 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약한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채우심과 부으심이 없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들을 먼저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 이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세우신 정책 이반자들을 통해 이 나라가 더욱 튼튼하고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VIP를 초청하여 준비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와 모든 순서 가운데 VIP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준비한 행사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이편한 마을 스태프분들과 교역자와 엘더 그리고 비전카이어 그리고 간증자에게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께서 세우신 김한 목사님 매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세요. 김한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저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이생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헌금 위원들이 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특송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영광 받으며 기뻐하여 주님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비전과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노래 들려준 우리 빈영 콰이어 우리 찬양팀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좀 특별한 순서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광고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6년 11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1월 27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강대상을 꾸밀 과일 및 채소를 받습니다. 행정처 앞에 비치되어 있는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헌물하신 과일은 주일 예배 후 장애인 기관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12월 2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시에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이신 금란교회 박상학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브릿지 기도회가 11월 21일 월요일부터 24일 목요일 저녁 8시와 11월 28일 월요일부터 12월 1일 목요일 저녁 8시에 본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회 순서 안내입니다. 11월 21일 월요일 삼전교구, 11월 22일 화요일 송파교구, 11월 23일 수요일 강남교구, 11월 24일 목요일 강서분당교구, 11월 28일 월요일 중앙교구, 11월 29일 화요일 동북비전교구, 11월 30일 수요일 강동청년교구, 12월 1일 목요일 잠실교구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채밋 기도회가 별처럼 복을 주시리라 라는 주제로 12월 5일 월요일부터 12월 22일 목요일 평일 저녁 8시에 본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확대 운영회의가 12월 4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에 본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불우이웃 돕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11월 30일 수요일부터 12월 2일 금요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에 본당 지하식당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김옥기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예배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12월 4일 주일 11시에 신교육관 지하 1층 영어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원로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과 성탄절 외국인을 위한 선물 물품의 협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반석환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안내입니다. 문화예술센터에서 2016년 11월 4주 과정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과 교육 프로그램은 전단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나보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 성악단체와 미용선교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김지선 부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전국 어린이 찬양대회가 2016년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글로벌 선진학교 충북 음성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문의는 조은주 단장님, 도승혜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 및 식당국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 시간은 매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이며 문의는 박윤재 행정국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마태 송파교구 이화리의 권사님의 장남 상훈근의 결혼식이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서울 송동구 디노체 웨딩홀 6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이상으로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거나 새로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만약에 셀에서 친구분이 같이 데리고 가서 셀모임 같이 참석하길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고 교회 등록하길 원하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새가족팀에 오셔도 괜찮으시면 나가시면서 본당 입구에 우리 새가족팀이 웰컴보드 들고 있을 것입니다. 가셔서 저희 교회 등록하시길 원하신다 꼭 말씀해 주셔야 그 다음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참석해 주시고 또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셀 리더분들은 셀 모임을 하신 후에 꼭 셀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은 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9시 반에 모이겠습니다. 미얀마 선교팀은 오늘 6시 30분에 지하 1층 식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복 선교사님 인도하시는 초신자반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12월 첫째 주는 교회 행사가 있어서 좀 어렵고요. 12월 둘째 주부터 우리 저녁에 예배가 끝나고 세리머니 끝난 다음 4시 4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초고 신자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근간들, 궁금했었던 것들 우리 4주 과정으로 같이 배우는 과정인데요. 신청하시면 같이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겠습니다. 11월 30일 돌아오는 11월 30일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날 저희 청년부가 브릿지 기도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같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광고는 나누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영상 보고 이어서 우리 옥재민 형제님, 그리고 재민 형제님하고 김현준 형제님 저희를 위해서 특송 불러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독일자니.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독일장이.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지수마을 보미셀에 있는 옥재민, 네, 김현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많으시죠? 네, 저희도 교회 다니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들려드릴 노래 가사는 저희가 이제 교회 다니기 전과 후에 저희들의 이야기를 가사로 적어봤어요.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지난날의 시간이 지금은 아픔이 되어 내게 돌아와 누구보다 기댈 곳이 필요했던 나 잡아줄 사람 없어 방황만 늘 했던 나 가정의 불화 떠나버린 엄마 그런 나에게 기도만이 평화 세상의 아픔을 혼자 지는 기분 텅 빈 창고에 혼자 있는 기분 점점 늘어가는 폭력성에 알 수 없는 갑갑함 속에 답답함에 무작정 따라갔던 교회 그곳에 나도 원래 내 신세를 고해 하루하루 달라지는 내 모습을 보내 그동안 참아왔던 내 마음의 고백 털어놓고 이제 그대 곁에 당당히 다가가 내일은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길 없는 흔적 없는 홀로 버려진 외딴 성 바람에 부딪혀 그대 이름마저 지금 난 사랑한단 말에 울컥 다 쏟는다 내 삶에 가장 행복한 시간 가면 들릴까 손 뻗으면 달까 오늘도 집에 가는 버스 창가에 기대어 통의 길을 털어놓고 봐 우울한 나를 달래주는 나의 그 내역 가끔 내 모습이 비틀대도 가끔 내 믿음이 흔들려도 삶이 지치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어도 그대만은 날 놓지 마소서 그대 없인 각본 없는 상류소설이 돼버리는 나이걸 길이는 나이걸 나보다도 더 잘하는 그대기에 오늘도 내 믿음은 저 위에 꽉 잡은 두 손은 좀 더 위에 올려놓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내가 될 수 있길 바라는 나이기에 없는 흔적 없는 홀로 버려진 외딴 섬 바람에 부딪혀 그대 이름마저 지금 난 사랑한단 말에 울컥 다 쏟는다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 너와 이젠 혼자가 아닌 걸 그대와 함께 걸어가는 걸 주님을 향한 나의 굳은 믿음 그 믿음 아래 뿌려지신 나를 향한 걸음 나의 발걸음이 이제 그대 향해 갈 수 있거든 혼자 울며 질색던 밤을 이제 따뜻하게 안아주실 그가 있기에 그 믿음 아래 뿌려주신 나를 향한 걸음 나의 발걸음이 이제 그대 향해 갈 수 있거든 혼자 울며 질색던 밤을 이제 따뜻하게 안아주실 그가 있기에 사랑한단 말에 울컥 다 쏟는다 그래서 막 잘 나갈 때라서 그땐 그래서 막 잘 나갈 때라서 그땐 그래서 막 잘 나갈 때라서 그땐 그래서 막 잘 나갈 때라서 이상해 그때가 안 그리워 그대가 있음에 하나도 안 두려워 그대가 있음에 하나도 안 두려워 그대가 있음에 하나도 안 두려워 너무너무 잘했는데 저희 교회 우리 청년들은 정말 놀라운 탤런트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앞에 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냥 앞에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그냥 앞에 보시고 그냥 같이 한번 읽고 간략하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10절 사랑은 시작. 아멘. 오늘도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오랜만에 방문하셨거나 아니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있으면 잠깐 한번 오른손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랜만에 방문하셨거나 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처음 오시거나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박수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리 좋아하십니까? 오리, 오리 날아다니는 오리. 아, 오리고기 맛있는데요. 오리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비행기랑 충돌하는 경우가 그런데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오리가 비행기가 다니는 그 경로 사이에 들어가서 특별히 엔진 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버드 스트라이크다. 그런데 버드 스트라이크, 이렇게 새하고 충돌했다. 뭐 참새 이런 거 아니고 오리가 들어가면 엔진룸이 망가지겠죠. 2009년 1월 15일 오후 3시 26분에 US AOA 소속 1549 1549편 여객기가 뉴욕시 라과디아 공항을 떠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으로 향하다가 1분 만에 저 오리랑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엔진이 두 개이지 않습니까? 왼쪽 오른쪽에. 근데 한쪽 엔진이 먼저 펑 하고 터지고 바로 인연이어서 오른쪽 양쪽 엔진이 다 터졌습니다. 엔진 두 개가 터지니까 이제 이륙한 지 1분 만에 이 비행기는 불시착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관제탑과 나눴던 이야기를 보면 We got bird strike. We got bird strike. 우리 새떼랑 충돌했다. 충돌했다. 그랬더니 관제탑에서 그럼 즉시 회항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경로를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슬라이드 3번이요. 관제탑의 경로는 그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또 다른 그 착륙 지점 공항을 얘기를 해줬는데 이 뉴욕주 롱아일랜드 항공 관계에서 얘기했던 이 또 다른 뭡니까? 그 또 다른 착륙 지점 그 여객기가 내릴 수 있는 공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기장이 브롱스 상공 975m를 날고 있었다가 No, we cannot make it.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쪽 가라니까. 그쪽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에 흐르고 있는 이제 허드슨 강이 있는데 강폭이 꽤 넓습니다. 허드슨 강에 불시착을 결정합니다. 이륙이 4분 지났던 오후 3시 30분에 여객기가 영하 7도의 혹한으로 살짝 얼음이 얼었던 허드슨강 위로 엄청난 물기둥을 일으키면서 착륙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인류 역사상 있었던 항공 착륙 중에서 가장 낮은 고도에서 짧은 시간 만에 일어났던 항공 착륙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거 갖고서 허드슨강의 기적 영화도 만들었죠. 올해 9월에 개봉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말도 안 되냐면 공항 이렇게 항공기가 떠 있다가 강물로 내려갈 때 각도가 이게 왼쪽 오륙도 각도가 완벽하게 평형을 이루어야지 한쪽이라도 먼저 나오면 기체가 두근강 난다네요. 먼저 들어가도 받고 뒤에 들어가도 받고 이 강물에 항공기가 추락하는 거는 거의 뭐 일어나기가 어려운 기적 중의 기적이라서 전미 교통안전국 NTSB의 국장이었던 피터 고일즈가 한 조종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경이로운 능력이었다고 CNN의 뉴스에 인터뷰를 했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적 같은 능력으로 허드슨강에 착륙을 했었던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해서 비상 착수할 때까지 걸렸던 시간이 3분 28초, 그리고 탑승객 전원이 구조되기까지 24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 각자에 있는 위치에서 끌어안고, 여러분 아십니까? 비행기 만약에 물이나 바닷가 강에 이렇게 딱 착수하면, 비상 착륙을 하면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 시트를 뜯어야 그게 구명정이 됩니다. 이렇게 둥둥 뜨는데 그거를 들고 내려야 되는데 돈 놀턴이라는 승객은 비행기 날개 위로 탈출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수영할 때 가라앉지 않게 하는 방석을 가지고 오는 걸 깜빡해서 옆에 있는 여성이 자기 방석을 넘겨줬다 그럽니다. 내린 것도 기적이었지만 빠져나오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내리자마자 저희 비행기 앉아있으면 비행기 옆에 동그란 거 있는데 동그라미 보이는 지점까지 이미 물이 찼고 다리까지 물은 이미 들어차 있는 상태에서 막 옆에 이베큐에이션 하는 엑시 통로로 막 나가기 시작했고 여러분 물이 영하 7도였기 때문에 얼음이 얼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즉각적으로 구조하지 않았으면 저체온증으로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침착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고 151명의 전 승객들이 구조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승객이 이렇게 그때의 메모리를 리콜 했는데요. 한 승객이 비행기 입구에서 승객들이 탈출할 때마다 번호를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바로 이 항공기 기장이었던 채슬린 설렌버거였습니다. 채슬린 설렌버거. 이 설렌버거를 약자로 불러서 설리 이렇게 부르는데요. 설리 기장은 이 비행기 안을 최후의 마지막까지 두 번을 더 돌면서 남은 승객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마지막으로 탈출합니다. 비행기는 가라앉고 탈출하자마자 설리 기장은 우리는 국내선이기 때문에 승객 명단이 없다면서 자기를 포함해서 승무원까지 총 155명이 탔으니 지금 이제 막 고무보트에서 이쪽 나가고 이쪽 나가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 모든 사람들 인원을 빨리 파악해달라고 아니 병원 빨리 아니 빨리 파악해달라고 그래서 155명 여러 배에 이렇게 막 구조하려고 왔었던 여러 배에 흩어졌던 사람들 전체 명단이 확인된 다음에야 긴장을 풀고 주저앉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9월에 개봉됐던 이 영화를 봤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이버에다가 허드슨강의 기적 이렇게 쳐보십시오. 그 영화 후기를 쳐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의 이 마지막 부분 설리 기장이 그들이 마지막 155명을 확인하기까지 쉬지 않고 그제서야 확인되고서야 긴장을 풀었다는 장면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것은 이 영화가 우리 아픈 기억을 되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기장이었는데 책임자였는데 세월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월호는 슬라이드 볼까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하고 선장부터 구조하는 해경 구조 헬기에서 내려온 구조대원은 죽어가는 승객을 먼산 쳐다보듯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원 구조됐다는 오보에 인원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정부 새벽 근무 시간에 졸고 있던 진도의 관제사 이 사진 하나가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옆에 창문이라도 깨기만 했어도 사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옆에 창문 깨면 되는 거 아니까 창문 깨면 살려내라고. 세월호의 선장 이모 씨의 탈출 당시 모습이 우리들을 더 많이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박 위험 시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 선장은 누구보다 먼저 탈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누가 우리를 이끄는가에 대해서 민감한 시기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위험에 어떤 사람은 인류 항공 역사에 기념비적으로 남을 기장의 기질을 발휘해서 모두가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은 반드시 살 수 있었는데 반드시 그리고 살아야만 했는데도 멍청한 성장 때문에 476명 중에서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는 인생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을
누가 이끌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누구한테 의탁하나?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사는 거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이끄는 주인이 우리 자신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베스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당장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 한치 앞도 내딛지 못하고 이렇게 흑암 가운데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는 나 자신, 나라는 인간의 행복과 삶에 대한 전문성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나를 믿고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천만한 인생과는 전혀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앞날을 아는, 내 인생의 베스트를 알고 계시는, 그리고 내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의 순간에 나의 삶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 대해서 안내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고쳐주실 수 있으십니다. 만든 분이 만든 자를 가장 잘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수천 명을 만나고 수천 명을 상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 삶에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외로움과 상처와 그리고 눈물로 번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땅히 사랑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못해서 생겼던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내가 받아서는 안 됐는데 받아서 말미암아 생겼던 우리의 외상과 쓴 뿌리들로 얼룩졌던 이 비터룻, 쓴 뿌리들로 얼룩졌던 이 상처들이 성이 된 청년들의 가슴에 정상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얼마든지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든지 깨어진 가정, 이혼, 싸움과 정서적이고 때로는 성적인 폭력으로 내면이 일그러져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겉은 예쁘게 생겼는데 속은 말없이 외로움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저는 많이 보았고 상담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정말이시라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나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을 그분이 대신 짊어주시고 오늘 나에게는 용서와 자유와 회복과 치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의 목적과 용기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하고 삶이 바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여러분들 앞에 특별히 한 형제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주병현 형제인데요, 사진 전공하는 형제인데 나와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같이 한번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수마을에서 병현세를 섬기고 있는 주병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만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고 단지 외가 친척들의 강요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모든 가족은 교회를 떠났고 유일하게 저만이 이 교회에 남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찬양팀을 섬기게 되면서 교회에 재미를 붙였고 중학교 3학년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나는 할 순 없지만 그분은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부 회장을 맡으면서 제 신앙생활은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축제와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만나는 새신자들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게 유일한 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교회 오빠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아주 예쁜 여자친구도 얻게 되었죠. 그때 제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 신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 면접과 필리핀 단기 선교가 겹치면서 저는 당연히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조금 힘듦이 있었습니다. 온갖 비난과 재수만이 저를 반겼죠. 전 짧지만 긴 재수 생활을 하며 비전을 찾기 시작했고 그해 수능을 앞둔 한 달 전 사진이라는 비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모든 대학에 떨어지고 심지어 접수한지도 모르는 대학에 최종 추가 합격자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전 입대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계급이 쌓이며 모든 것이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교회조차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변했고 사람이 변하니 제 주위에 사람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5년간 만난 여자친구가 떠났고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까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멈춰있을 것만 같았던 국방부식에는 제 전역을 알렸고 저는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일요일은 약속도 잡지 않던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고 돈 버는 것과 술 마시는 거에 의지했습니다. 보여주기를 좋아했고 내 자신에게 꾸미는 것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복학을 하고 졸업전시와 함께 편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잔혹한 스케줄에도 제게 목적과 열정이 있었기에 제 체력은 지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제 마음속은 속에서 울며 상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뻔한 레파토리 같지만 교회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다음 주에 전도축제를 하는데 오지 않겠냐는 그 친구의 말에 미쳤냐? 안 간다. 내가 거기 왜 가냐? 라고 거절했지만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도 모르는 끌림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교회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고 싶었습니다. 축제를 마치고 저를 초대했던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형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울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에 기분은 좋았지만 그 상황이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애썼고 그 후로도 저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고 싶을 때만 갔고 제가 필요할 때만 갔습니다. 일종의 하나님과 딜을 하는 그런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학기를 마치며 저는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되었고 수석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내 노력으로 이루었고 실력으로 인정받았다 생각했습니다. 편입 또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우수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입학 후는 유명한 사진작가인 구본창 교수님에게 좋은 성적과 관심을 받으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 작가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삶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전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과 상처들에 힘들어했고 극심한 불안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피해의식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지난 1년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준 상처들, 그리고 지난 여자친구와의 관계들. 단지 그 친구에 대한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유일하게 믿어주고 높여주던 그 친구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전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 수 없는 갈급함을 찾지 이렇게 해결해 채워줄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강압적인 말씀은 제게 반감을 일으켰고 사람들의 친근한 행동들은 다 가식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예배 시간에 가장 기억에 남던 말씀 묵상, 매일 성경 4장씩 읽고 묵상하는 그것만큼은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니 18년 동안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1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다라는 목사님의 말을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고, 말씀 묵상의 시간이 지나며 신앙심 좋은 친구들이 생기게 되었고, 한 장 한 장 읽으며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매번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제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셨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다는 걸 제가 가장 낮아졌을 때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전과 똑같습니다. 아니면 더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제게 요즘 얼굴이 폈다고 자주 말합니다. 좋은 영양제를 먹는 것도 아니고 좋은 화장품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서 제 인생이 밝아졌습니다. 지금도 고민과 불안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인생의 비전을 주셨으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저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참 놀랍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많이 넘어지고 눈물도 흘리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제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셨고 역경의 순간에 좌절하지 않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의 눈물과 고통과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주신 분이시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시작. 내 눈물은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이죠. 내 눈물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짊어지게 하마. 너의 힘듦은 내 아들 예수가 대신 담당하게 하마. 너의 마음의 상처도 내 아들 예수가 대신 담당하게 하마. 네 삶의 무게와 무거운 짐도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짊어지게 하마. 때로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 죄의 대가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게 하마. 오늘 나는 너의 저주와 죄와 너의 질병과 너의 아픔을 대신 내 아들이 짊어지게 하고, 오늘 넌 요에게 용서와 치유와 자유와 회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그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며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고 삶이 일어서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위로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인생 예전에 제 자신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운전대 내가 잡고 운전했었습니다. 때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받고 힘들면서 살았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저는 예수님 옆에 앉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인생을 운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인생을 드라이브 해주십니다. 그분이 가장 위대한 운전자가 되시고 가장 위대한 기장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베스트를 아시니까 그분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도 모셔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시고 모든 예배를 맺고 싶습니다. 성경은 나의 고통과 내가 담당해야 될 저주와 나의 죄의 짐 예수님이 내 대신 담당하셨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버림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 대신 버림받으시고 오늘 나는 용서하시고 용납되고 나는 씻김받고 변화될 수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은 한번 따라서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나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님 날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는 용서받고 용납되네 용납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나도 그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소망하신 분 있다면 같이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의 지난 날의 허물과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싸매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힘든 가운데 하나님 와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에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주십시오. 나도 그 하나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나도 용서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같이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혹 지난 순간
잘못했고 때론 실수했던 거 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두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십시오. 한 2분간만 우리 같이 한번 예수여 크게 세 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시길 감사합니다. 돌이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상처와 눈물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오늘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오늘 시간 만져주시고 다가가주시고 아버지 그대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변화되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라 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혹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순간들 용서하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을 영원히 예수님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상처와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을 예수님께 부탁하 걷어가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다가 이를 찍히고 저를 찍혔으면 이제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부탁하길 원하고 내 인생의 베스트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삶 만져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교회를 처음 오셨던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중요한 사실, 책가방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처음 오셨던 아니 오래 다니셨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나도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정말로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뜻,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 나도 내 마음문을 열고 지난날에 주에서 용서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관념을 아는 하나님 말고 정말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되고 싶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님, 나도 용서받고 변화되고 용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교회를 오늘 처음 오셨던 오래 다니셨던 누구든 좋습니다. 목사님, 전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그 예수님 내가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도 지난날의 눈물과 상처에서 벗어나 치유와 회복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날 위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런 분이 계시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서 하신다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마 이 기도를 따라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 방황도 했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와 잘못 때문에 마땅히 벌받아야 하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피로 날 씻어주십시오.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 인생의 베스트를 하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의 기도를 따라서 하셨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고
지난해는 죄를 용서하셨고 여러분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개인의 구주를 영접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많이 있는데요, 뜨거운 박수로 같이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 비전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만의 신앙이 차근차근 자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같이 오픈하고 있습니다. 12월 일단 제일 처음에는 새가족 팀에서 4주 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요, 또 12월 둘째 주부터는 초신자 성경 공부가 열립니다. 여러분 같이 신청하셔서 우리 함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맺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자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정핑,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ere's freedom.